예, 봉독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를 베풀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국계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를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경찰이 그 집을 수색했는데 금고에는 캐시만 50만 불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선반에는 값비싼 술병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에는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 가득하고 신발은 수십 클레였고 차고에는 벤처 자가용이 두 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와서 부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직 모으기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돈 벌어서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 끝에 그렇게 다 끝냈습니다. 전혀 베풀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다가 끝낸 삶, 이기적인 삶, 욕심의 노예로 사는 삶, 주위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경건하게 살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풀 줄 모르고 구제할 줄 모르고 움켜쥐고만 사는 삶,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간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뿐이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싶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는 육신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은 사망과 지옥으로 연결되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켜쥐는 욕망을 뛰어넘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적게 가졌어도 베푸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남부에 큰 농장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흑인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켰고 베풀 줄 모르고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들을 감독했습니다.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순찰을 하는데 노예들이 일을 하다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노예가 혼자 따로 앉아서 근심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이름은 모세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모세 목사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노예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가지고 늘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모세 목사였습니다. 모세 목사는 항상 노예들 가운데 있는데 그날은 노예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모세, 웬일인가? 안식이 안 좋은데 근심된 일이라도 있는가? 예,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데? 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를 내 나라로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는 자기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애써서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 목사의 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 목사가 그렇게 꿈을 꿨다면 사실일 수도 있어. 그는 저녁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제일 부자는 나인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그는 벌떡 일어나 벽장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는데 대문 여는 소리가 삐그덕하고 들립니다. 옳거니 옳게 왔구나. 그는 권총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노예 감독 십장이었습니다. 노예 감독 십장은 주인이 권총을 들이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님, 급한 소식이 있어 왔습니다.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마을의 제일 부자는 농장 주인이 아니었고 모세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는 가진 자가 아니고 베푸는 자였습니다. 모세 목사는 땅 위에 수고를 끝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의 관계는 묘한 관계입니다. 므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저를 살려두면 저놈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러니 저놈을 일찍 제거하자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에 붙달렸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끌어오르면 제 정신을 잃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울왕을 위하여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이 정면에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투창의 명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좁은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에 망명도 해보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신용도 해야 했으며 황무지 동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하면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폐륜의 원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살리려고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십황궁지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태동하고 수색대원 3천명과 함께 다윗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수색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무도 몰래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안다. 내 아버지가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안다. 내가 오늘날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는 네가 왕이 되는 그때에 내 집에 자비를 베풀어라.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한날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가는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는 사울의 손자로 보면 원수의 핏줄이요 요나단과의 관계로 보면 생명의 은인의 아들입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두렵고 죽이면 은혜의 배신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를 배신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입심양명을 택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힘센자 편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다. 9장 1절 말씀이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움켜쥐고 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고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네가 사울의 종 시바냐? 예, 종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헤세드는 인자, 긍휼, 은혜, 자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친절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9장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죽을까봐 저 시골 황무지 땅에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집이 아닙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은처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름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마치 이조사화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대목 같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전쟁에 출전했던 왕과 왕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곧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왕족은 다 죽이든지 노예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때 유모가 어린 왕자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왕자의 두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나왔을 적에 므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나를 선대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숨어있는 나를 찾았으니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이제 내 생명이 노출되었으니 나는 죽었구나. 므비보셋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어다. 이것은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므비보셋에게 사울왕과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황무지 땅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며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왕자의 대우를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9장 2절에 므비보셋을 언급하며 절뚝발이니라, 13절에도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왜 두 발을 절뚝이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족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자연 요새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빈정대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사무엘하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조롱에 수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왕궁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뚝입니다. 다윗은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왕궁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비보셋을 특별 대우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왕자의 대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은총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고아의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어주었습니다. 다윗은 헤세드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므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왕가의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맏아들의 맏아들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가가 무너지면서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왕자의 몸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손이라는 핏줄을 속이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날에는 죽어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분이 노출되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무서워 떨며 다윗 왕 앞에 엎드렸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친절이 내려졌습니다. 사울 왕가의 재산이 다 국고에 환수되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항상 왕과 함께 먹는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사울 왕을 섬기던 종들을 불러서 너희는 므비보셋을 위하여 밭 갈고 농사 지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므비보셋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자기 살을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왕에게 절하며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한없이 감격하며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에서 가장 망가진 삶을 사는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저주받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가슴에 원한을 품고 베풀지 못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더 가져야 돼. 그래서 움켜쥐고 또 한 번도 그 손을 펴지 못하고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한 번도 가슴에 품어본 일이 없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움켜진 오그라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깨진 쪽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인자를 알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였던 원수의 손자로 본 것이 아닙니다. 왕자의 지위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의 아들로 보고 왕궁 식탁에 앉게 하였습니다.
잠언 3장 4절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인자와 진리로 대합니다. 므비보셋을 식탁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므비보셋 안에 있는 엄청난 상처를 봅니다. 므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머리바알입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머리바알이라 그랬습니다. 머리바알, 바알과 싸우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아들을 낳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당시 바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풍요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너는 장차 바알을 때려 부수는 전사가 되라는 의미에서 여룹바알이라고 그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가가 무너지면서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불모지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이름을 바꾸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지어준 이름이 므리바알, 바알과 싸우라는 전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감추고 므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꿈이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를 식탁에 초대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므비보셋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봅니다. 므비보셋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인자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은 열이 나고 토사광란으로 죽습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이 상수원을 조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원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돼지떼가 빠져서 썩은 시체가 그 호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토사광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거두어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그 상수원은 맑은 물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상처들,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어내면 맑은 물이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거두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거두어내야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지 삽니다. 내 마음의 수원에 오물이 많아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구원은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알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데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잘 알고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리에는 글자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구속의 인치심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진리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겉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비켜갈 수 없는 길입니다.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공짜이니까 좋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 없는 공짜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내가 행하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은혜는 내가 지불하는 것 없이 공짜이니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는 비싼 가격표가 붙었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것이 없는 공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물질에 손해가 있고 값으로 치러야 됩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어야지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의 복음, 공짜로 구원받는 것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순종과 행함인데 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 속아서 반쪽짜리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염소 같은 내 백성들아 순종하는 양이 되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내 백성들아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흰옷으로 바꿔 입어라. 등에 기름이 없는 신부들아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회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헤세드의 인자를 베풀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분의 인자가 내게 머뭅니다. 그분의 자비가 있습니다. 동시에 헤세드 인자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면은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내가 번번이 당하면은 내게 독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베풀어야 됩니다. 베푸는 삶은 행함의 신앙이고 진리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구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위권 5% 안에 사는 문화국민입니다. 또 교회 올 때에 자동차 없어서 버스 타고 온 분 없지요? 다 승용차 몰고 왔지요? 이건 5%가 아니라 1%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원망 속에서 불평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북도 음성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꽃동네 입구 바위에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져 놓았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가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데서 시작됩니다. 성당 앞에 큰 냇물이 있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얻어온 깡통 밥그릇을 들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병든 거지가 있었는데 얻어온 밥을 병든 거지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일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거지도 거지를 살리는구나. 그 거지 할아버지가 김기동 할아버지입니다. 거지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오웅진 신부는 꽃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버려진 지체 부자유와 아이들이 그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일화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녀를 돕는 후원회를 조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뉴욕 맨하탄홀 무대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회가 끝나자 연주회에 참석했던 많은 백인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그를 악평했습니다. 흑인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어째 남자 목소리 같으냐? 저음이 소프라노 음인지 엘토 음인지 분간이 안 된다.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낙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너는 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느냐?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위대함은 내가 가진 욕망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대함을 보지 말고 은혜를 보면 됩니다. 그녀는 마침내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위대함보다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여러분의 건강, 가족이 옆에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사람됨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명한 랍비 발샘 도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길바닥에 자갈처럼 흔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길바닥에 흔하면 죽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허리 굽히기가 싫어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허리를 굽혀보십시오. 한 번 머리를 숙여보십시오.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 하나님의 인자는 겸손한 자에게 무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리를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원수에게 속아서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비켜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고 진리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울어야 이 오물들을 걷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시고 한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인자를 베풀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